여름철 체온 상승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구급 출동 건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서울의 한 교회에선 무더위 속 작은 냉장고를 설치해 무료 생수를 주민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사역 현장에 정성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지자체는 경로당과 복지관을 활용해 폭염을 대비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건강수칙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한 교회는 무더위 속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 무료 생수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입니다. 교회는 주민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생수 냉장고를 찾고 있다며 하루 200병 정도 되는 생수로 여름철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요. 2년 차 시작하니까 많은 지역사회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목마를 때마다 더울 때마다 오셔가지고 시원한 생수 한 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락 성결교회 남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의 헌신으로 생수는 매일 밤 다시 채워집니다. 교회 앞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무료 생수를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신앙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교회 앞까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집 앞이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물 무료 나눔한다고 해서 주변에 제 지인들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뭐 여기 현수막이나 뭐 해놓으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무더위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교회 내 카페로 활용되던 장소를 주민들에게 개방해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음료는 물론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신간 서적들을 비치해 교회는 불볕더위 속 주민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무료 생수 나눔은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높아졌던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측은 생수 나눔과 쉼터 공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이웃들에게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